아직 됐어요. 네, 네트워크 스피커 시연 동영상입니다. 지금 현재 부선은 네트워크 스피커는 이제 공유비에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오디오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오디오 컨트롤러에서는 이 제품 하단부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 제품 상단부에 배터리를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디오 컨트롤러 이제 표시되는 부분들인데 이쪽에서 스피커를 그룹별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스피커 설정에서 간단하게 IP로 입력해서 스피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스피커의 오디오 컨트롤러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자체를 송신할 수도 있고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음원 방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네트워크 상태가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어 수신 거리가 짧지만 LTE 라우터를 연결시켜 거리에 상관없이 음원 송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외부로 나가 거리를 조금 관리 뒤 방송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현재 무선 환경으로 약 1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이상으로 시연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